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저널 최고수다 김갑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것은 기본 사양인데 이면적으로 좀 내놓고 얘기하긴 그러나 사실인 게 뭐가 있냐면 치료약 개발 경쟁 같아요. 백신하고 치료약 개발 경쟁. 옛날 같으면 우리가 어디서 개발됐다더라 하면 약을 들여오거나 카피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선두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제 효과도 효과인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방역 대책의 수준을 보면서 한국이 제1세계 일원이라는 것, 선진국의 일원이라는 게 새삼 정말 제가 아니다. 새롭게 인식이 되다시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치료약 개발에 개가를 올린다면 이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또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아주 유명한 전문가 분을 모시고 예측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도 이 부분에 관련된 이렇게 토의를 함께 하시는 분인데요. 서울대 약대 정낙신 교수 모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일단 그 약학자로서 이런 상황 속에 직면하면 어떤 마음가짐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저 신약 개발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빨리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빨리 되는 일이 아니라 또 우리가 대비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죠. 네.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질병을 초기에 이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자, 지금 뭐 사실은 국가가 한국 정부 얘기죠. 나라가 방역을 잘 못해갖고 돌아가지 않아도 될 분 200여 명이 돌아왔습니다. 막 이렇게 비판 구호를 제가 보면서 좀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어떨까. 미국 경우는 뭐 사망자가 4만 네. 명이 넘었고 단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확진자 수는 꽤 많지만 사망자는 그래도 네, 최소화시키고 네. 있는 수준인데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말이죠. 솔직히 독감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도 뭐 걸릴 수는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걸로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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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최소화한다면 사실은 큰 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앓고 지나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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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코로나는 지금 치료약도 모두 없는데 어떻게 이걸 치료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거는 사실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으면은 위험한 거거든요. 사망이 이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치료제의 우선은 일단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약물이 나와야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약물을 한번 쓰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그걸 이제 국가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7개의 약물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승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해서 7개의 약물을 쓰면은 코로나를 치료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고시를 한 건데 근데 그게 코로나를 듣는다는 이제 보장이 그렇게 많이 없는 확증은 안 돼 있지만 그렇죠. 같은 바이러스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칼레트라라는 물질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이제 에이즈 치료제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에이즈도 결국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이 약물을 코로나에 썼을 때 약효가 혹시 있지 않겠느냐 해서 써봤더니 약효가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바이러스 확 죽여서 이게 나가야지만 폐렴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데 어중간하게 죽이면 결국 면역이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렘데시비르가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면 그게 바이러스를 죽이기 때문에 이제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확진이 됐고 특히 증상이 악화된 분들은 예, 예. 가령 그게 폐렴으로 전이되면 일반적인 이제 폐렴 치료 이제 뭐 프로토콜이 있겠죠. 그렇게 예, 예. 가는데 코로나는 그게 방법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이약제약 그냥 투여해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이제 폐렴 염증 치료제를 같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와야지만 근원적인 치료법이 되는데 염증을 치료한다는 거는 결국은 증상을 갖다가 완화시켜주는 효과지 근원적으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죠. 확진을 받았다가 완치된 사람의 혈장을 뽑아서 뭐 예, 어떻게 예. 한다. 그 구체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죠. 예를 들면 확진자가 이제 그 났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항체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예. 혈액 속에. 그럼 혈액 속에 있는 그 혈장을 채취를 해서 중증 환자한테 그걸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 그 혈장 속에는 이미 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게 화학요법제든 아니면 항체든 간에 바이러스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폐렴이나 그런 증상을 뭐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같은 걸 써서 염증을 완화시켜주면 완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항체 그 혈장 치료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그 완치자의 혈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제한되어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완치자의 혈액에서 무언가를 성분을 추출해 다량 복제를 하고 이런 거는? 아, 그런 거 불가능?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 제약업계에서도 결국은 그 항체를 뽑아서. 그러니까 혈장은 한 사람에게 뽑을까 소량이지만, 이걸 복제해서 그렇죠. 일반 시약처럼 쓰게끔 이게 지금, 확장이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제가 전문가 대책회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치료법이 굉장히 그걸로 개선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예, 좋죠. 근데 이제 약간 비싼, 비싼 게 문제가 있겠죠.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화학요법제는 가격이 싼데, 예. 항체나 이런 거는 가격이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죠. 그렇죠. 몇만 명 단위의 환자를 대상으로는데 가격이 비싼 거 어렵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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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그 아까 잠깐 제가 놓친 질문이 있는데, 이것저것 투약 아직 그 결정적인 치료약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약을 이것저것 치료를 해본다고 예, 예, 그랬잖아요. 예. 그렇듯이 그 약물 재창출이라고 표현합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예. 나와있던 그 치료약 약물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걸 한번 복귀해 보면 혹시 코로나에 적응되지 않나 이런 걸 찾아낼 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신약 개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파스텔리 연구소에서 예. 약 한 3천 종의 약물을 갖다가 이제 코로나 그 세포죠. 세포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누가 억제를 하나 봤더니 한 바이러스는 균이라고 하긴 그러니까 균은 좀 박테리아고 박테리아 예, 예, 바이러스가 굉장히 세포라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 이제 유전자 조각? 아니요, 그 효능을 보려면은 예, 예. 제일 좋은 건 뭐 동물한테 투여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예. 세포에다가 그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갖고 아, 거기다 이제 투여를 해보는 거죠. 가장 간단한 이제 인비트로라 그러거든요. 예. 거기다 투여를 해보면 바이러스가 얼마나 죽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확보가 되면은 이제 동물에서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 거기다 넣어보면은 효과가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또 확보가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사람한테 투여하는 그 절차가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사람 실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한국 파스텔리 연구소에서 아마 3천 종의 물질 중에서 24개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2개 네, 시클레소니드라는 천식 치료제하고 네. 니클로사마이드라는 구충제를 갖다가 아마 이게 렘데시비르랑 거의 비슷하거나 효능이 더 우수하다 그래서 구충제하고 그다음에 천식약입니다. 천식약하고 예, 그 두 개가 이제 발견이 돼서 예. 그 두 개를 지금 아마 임상 실험을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짧아지죠 임상. 갑자기 온 국민이 구충약을 먹을 일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하거든요. 왜냐면은 네. 이제 천식약으로 사용됐던 것들은 천식에만 써야 되거든요. 그게 약사법상의 규정이 돼 있는데 이쪽으로 다른 용도로 이제 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약물의 그 재창출이라 그러는데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정말로 이게 사람한테 투여했을 때 세포에서는 나왔지만 사람한테 투여했을 때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저기가 반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약은 너무너무 어렵죠. 조심스러운 게. 네. 제가 이제 여기 작업실에 여기 자주 오는 친한 사람 중에 문산에서 아주 큰 동물 약품 공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예. 그분이 그래요. 몇 년치 장사 다 했대요, 이번에. 그러니까 요번이 아니라 몇 달 전 얘기인데 이 동물 구충제를 먹으면 암에 효과가 예, 예. 있다더라 소문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가고 그래갖고 걔한테 판 게 아니라 사람한테 어마어마하게 팔렸대는데 예, 예, 예. 그거 확인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검증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개구충제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는 사람한테 사용이 하지 말아라는 뜻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결국 사람한테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검증이 안 된 거니까 사람한테 쓰지 말라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막 먹게 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물의 재창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누군가의 이제 개인 경험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걸 일반화하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위험한 거죠. 예. 하여간 저 약품 업자만 돈 실컷 벌려줘갖고 제가 밥은 잘 얻어먹었는데 위험한 일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듯이 그 이렇게 저렇게 기존의 약들을 하여튼 이제 예, 재활용해서 재활용하는 거죠. 예, 예.
하긴 뭐 심장병 만들다가 비아그라 생기고 뭐 그런 거죠. 비아그라 먹다가 등산약이 되고 뭐 이런 거 보면 지금 한국의 위상 변화라는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확인하게 되니까 예. 아 치료제 개발 우리나라가 좀 전 세계가 다 쓰는 약이 한번 만들어졌으면 하는 욕망이 그렇죠. 가능성이 예. 있습니까? 아 그럼요. 우리나라가 저희 그 신약 개발에 대한 수준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게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예외가 되는 게 예전에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도 사실 뭐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거 치료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관심이 적어지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연구비 지원도 끊어지고 중단이 되게 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코로나가 나오게 되면 또 확 하는데 회사들이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상업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열심히 거죠. 열심히 했는데 바람 거품처럼 빠져버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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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령 더위가 왔는데 싹 사라졌다 예, 뭐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거. 언제 했지? 이러면서 그냥 뇌리 속에 사라지면은 회사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나 상업성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근데 예. 그게 이제 확보가 안 되니까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 그런 거를 위해서 경제성이나 상업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네. 것도 굉장히 큰 아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집단 면역 얘기도 나오듯이 예, 예. 코로나 변형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제어할 이제 면역 체계를 갖추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특히 선진국들이 코로나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거의 이제 한 벌써 100건 이상의 이제 임상에 들어간 뭐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100건 정도? 예, 그 정도 보면 뭐 예를 들어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영국, 프랑스 뭐 주요 국가, 미국 같은 데서도 전부 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아마 중국이 최근에 일상을 끝내고 백신을 지금 이상에 이제 아마 다음 달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지난 4월 6일에 미국에서 백신이 일상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일상이라는 걸 다시 설명해 주시죠. 아, 임상 일상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치료제 얘기를 할 때 건강한 사람들한테 이게 투여했을 때 부작용이 안 나타나느냐 네. 아니면은 이게 정말 약으로 혈액에 들어가서 얼마 정도 이렇게 혈중 농도가 유지가 되느냐 이제 이런 걸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임상 이상은 환자한테 투여했을 때 약효가 나타나느냐. 네. 그다음에 3상은 좀 더 많은 환자한테 투여했을 때 효과가 입증이 되느냐. 이제 그게 입증이 되면 이제 허가 신청을 내고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긴 기간입니다. 그러네요. 그게 예. 그러니까 5년 이상이나 걸리는 건데, 근데 이번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임상을 일상을 하는 백신을 들여와서 저희가 임상 1, 2상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미국이 개발한 백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자체 개발은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저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제 백신 관련돼서 지금 제조를 이미 했고. 근데 그 제조한다 그래서 그게 사람한테 투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동물한테 먼저 해서 유효성하고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지만 사람한테 비로소 투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걸 아마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그러니까 백신하고 치료제는 좀 다른 걸 텐데. 좀 다르죠. 예, 예. 이 신종플루 때 네. 사실 타미플루 한 방으로 일단 심리적인 게 진정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예. 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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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죠. 예,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예. 그 방역에서는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치료제나 백신까지 개발한다면은 저희 나라의 그 과학 기술의 그런 우수성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죠. 아직은 그러니까 한국의 그 치료제나 백신 개발 진전 정도에 대해서 뭐라고 단정적인 얘기를 하시기가 어려운 거군요. 하고 어렵죠. 있는 중이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미국이나 선진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네. 이제 렘데시비르라는 약물이 미국에서 네. 효과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근데 거기도 그 길리아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바이러스 전공 회사거든요. 전문 예. 회사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에볼라가 나왔을 때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 그 에볼라 치료제를 돌려서 그거를 효과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운도 좋았고 대비도 잘 돼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정부는 이 치료제 또 백신 개발 투자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도 예, 많이 예, 나왔는데 예, 예, 구체적으로 예. 어느 정도 투자합니까? 정부가 아마 그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정부의 대책이 나왔는데 아마 이런 신약 개발,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한 2,100억 원의 그런 아마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지금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절실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
억 원을 투자하고 주경에 반영한 치료제 개발 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치료제와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코로나 치료제가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행이 지나버리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서 그 임상 승인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해서 빠르게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걸 또 하나 발표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상업성이나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국가가 그거를 매입을 해서 그 회사의 그 영업을 네, 이제 보존해 주겠다 이런 네. 그런 거를 도입하면은 상당히 회사로 보면은 굉장히 할 의욕이 생기는 거죠. 이 국가가 예산도 2천억 넘게 드리고 또 최근도 하면서 지금 이제 치료제 개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개발 그 뭐 진척도 수준 이거하고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이 비교들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 아까 그 이제 일본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 네. 아까 이제 일본은 그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아비간이라는 약물을 이미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 예. 아베 총리가 막 홍보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아비간이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그 RNA 바이러스라고 그러네. 바이러스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DNA 바이러스냐, RNA 바이러스냐에 따라서인데 그 인플루엔자는 RNA 바이러스거든요. 예. 그래서 아비간이 RNA 바이러스를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에 코로나에 봤더니 코로나도 RNA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 저 용도를 또 변경을 해서 허가를 내주면은 치료가 가능한 거죠. 미국도 이제 렘데시비르도 아볼라에서 코로나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라이브러리를 이미 구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런 바이러스의 치료제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인 네. 거죠. 아까도 말씀하신 유행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원이 끊어졌다가 또 지원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연속성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추후에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가 또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구축해 놓는다. 그러니까 속과 축적을 해놔야. 예,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럼 바로 우리가 변경을 해서 그쪽의 치료제를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제가 해석해서 듣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치료제 개발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선두적으로 앞서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다는 말씀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이제 그렇게 큰 바이러스는 사실은 전 세계에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이번만 사실 있었지 옛날에 신종플루라고 뭐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볼 때 이게 바이러스 질환이 그렇게 큰 영업적으로 뭐 상업적으로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기술만큼은 뭐 우리도 사실은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우리도 뭐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 교수님은 정부 특히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입장이긴 예, 예. 하신데 예, 예. 그래도 정부의 그 바라는 바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예, 예.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저도 그때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는데 벤처 회사랑 이제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 치료제를 저희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합성 실험실에서 개발을 해서 벤처 회사랑 하는데 벤처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성이나 상업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해라 그래도 결국은 못했죠. 근데 이 물질을 사실 저희가 4, 5년 전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 있는 거로 저희가 발견한 거거든요. 다른 코로나 때? 예. 지금 이제 변이가 일어나니까.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르스 때 벌써 우리가 물질을 확보를 했는데도 개발을 못 시킨 이유가 이제 그런 경제적으로 우선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꺼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한 천억 딱 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장을 봐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그런 아까도 이제 전문가 우리 그 정부가 저기 얘기를 한 거는 이런 거는 정부 주도화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치료제를 구축할 수가 있지. 아니 정부 기관에서 질본이든 예. 여기서 연구 기관 하나를 특채를 해서 좀 어벤져스를 모아갖고. 거기서 한번 너무 어린이 같은 얘기인가요? 아,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이제 의과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바이러스 하는 교수님들 만나보면은 예. 저희가 이제 부족한 게 이제 감염병 관리 연구가 굉장히 좀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정부에서 예를 들면 감염병 관리 연구소를 세워갖고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인력을 양성을 해주면은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는 기초연구 분야는 뭐 거의 다 지금 미비하죠. 예, 예.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반면에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뒷받침이 되는 그 인프라가 이제 예, 이런 거는 아직 예, 이제 가, 예. 앞으로 가야 할 길인 거죠. 그 없이 예, 예, 그냥 예. 대체로 카피하고 우리가 이렇게 변형시켜서 온 세월이었으니까요. 이 특효약에 해당하는 게 언제쯤 개발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면 이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전 세계 사람들이 무슨 낙신 풀로 뭐 이렇게 되면 이런 게 나왔어.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이 코로나만 따지면 사실 약물 재창출로 인한 그 코로나 치료제를 우리가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이제 코로나 치료 효과는 좋은데 국가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그렇죠. 있던 약을 재활용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큰 이익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네.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 강국이 되느냐는 결국은 미지의 치료제를 우리가 스스로 개발을 해서 국가의 그 성장 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원천을 기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원천 기술은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좋습니다. 백신 제조 기술도 저희가 굉장히 세계적인 기술도 갖고 있고 항체 기술도 그렇고 치료제 기술도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임상 실험에서부터 이제 허들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네. 많은 돈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정말 조그만 회사나 학교에서 하는 거는 정말로 힘들다라고 저희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말 지원 대책이라나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우리도 사실은 뭐 신약 쪽의 강국이 사실은 될 수 있는 저기 여지는 아주 충분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 현장 전문 연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뒤처진 건 아니고 아, 아닙니다. 예, 예. 예. 앞으로 전도를 모른다. 예. 거기까지를 그냥 사실 그대로의 답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있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 교수님 오기 전에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게시판에 도 많은데 뭐냐면 좀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좀 우리도 좀 떨쳐봤으면 좋겠다. 예, 예. 우리가 치료제를 해서 그럼요, 그럼요. 전 세계에서 쓰는 걸 좀 그 꼴을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이 큰 거죠. 예, 예. 앞으로도 뭐 전도가 어떻게 될지는 뭐 누구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그 NEJM 열심히 보는 내과 의사를 만났는데 예, 예. 그 전화를 보니까 그래도 세계적으로 한 6월 말쯤이면 상당한 정도 진전 국면이 온다던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다들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코로나 전국의 코로나 상황의 그 전개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하고 그 앞에서 우리 정부가 그래도 잘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건 잘한 것 같다 꼽을 예, 수 있으면 좀 꼽아주시죠. 이제 정부의 이제 잘한 점이나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저희가 옛날에 2015년에 그 메르스 사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난리였죠. 그러니까 그때 그 경험이 사실 굉장히 이번에 아주 좋았던 거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민간 협력 체계를 저희가 신속하게 구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행 초기에 저희가 진단 능력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감염 유행 초기에 저희가 감염 접수를 굉장히 컨트롤할 수가 있었죠. 네. 굉장히 좋은 그것 때문에 이제 확산을 방지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재난위기 국가 컨트롤 타워를 저희가 구축을 해갖고 국가 위주의 그 방역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 정보를 투명하게 저희가 공개를 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패닉이 없게끔 만든 것도 굉장히 큰 공로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염자에 대해서 이제 진단이나 치료 이걸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감염자 관리를 잘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의료진의 이제 의료 체계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됐다는 것도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느꼈고 예. 또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감염자 대비 사망률이 아주 굉장히 낮은 거가 그러게요. 된 것이 아마 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아마 모범 방역 국가로 인정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시간 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방역 영역에서 지금 그래도 사회적 역할을 하신 입장에서 뭐 한마디 남기실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근데 저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거는 뭐냐면 결국은 신약 개발은 시간 싸움이고 돈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야지만 결국은 신약 개발에 그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꼭 정부 지원이 필요한가요? 펀딩 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 이제 국가, 그게 이제 국가 펀딩이죠. 뭐 네. 정부 연구비나 이런, 그러니까 정말로 인기 있는 그런 질환들 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 질환도 뭐 뜨문뜨문 유행을 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이루어지면은 저희도 항상 그런 대비를 해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저희가 그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으면은 이번 같이 이렇게 저희가 치료제 때문에 막 고생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제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뭐 낙신풀로 이런 게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신약개발 전문가이신 서울대학대 정낙신 교수와의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